안녕하세요. 유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 브이로그를 한국어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도 사실 별 거 없거든요. 숙소에서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한국 화장품 제주도에 없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쇼핑도 하고 그러려고 서울에 왔거든요. 명동 그쪽에 화장품 보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옷도 좀 보고 싶어요. 이제 옷을 너무 안 가져왔어. 요거랑 다른 그 탑에 입는 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옷도 사고 그래야겠어요.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여러분, 오늘 사실 면동도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순짠 절친이랑도 만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하나도 영상을 안 찍었다는 거? 아, 정말 유튜버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. 쇼핑할 때는 완전 신나가지고 알아보고 사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화장품 가게나 그런 데에서 영상 찍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은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영상을 안 찍고 그러고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어요. 근데 생각보다 이제 설날이라서 은퇴하는 데가 너무 많네요. 오늘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. 그래도 이제 찍어놨던 그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내일 가는 숙소가 위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천천히 편집을 할까 합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바이바이.